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저기 보이는 이 푸른 식물들은 원추리입니다. 이 원추리는 독성이 있지만 봄에 새순을 살짝 데쳐서 무치면 맛이 좋고요. 영양 만점의 나물입니다. 또 약재로도 아주 좋습니다. 네, 여름에 피는 꽃도 고급 식재료고요. 이 원추리는 뿌리와 꽃을 주약재로 씁니다. 이제 약성이 뿌리에 모이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뿌리를 보러 왔습니다. 네, 본초 과목의 원추리는 가슴을 맑게 하고요. 오장이 편해지며 몸이 가벼워지고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또 원추리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근심을 잊게 하는 식물이란 뜻의 혼초에서 원초로 되었다가 원추리로 변한 것입니다. 네, 또한 여름에 쌓이는 시름을 잊게 한다고 해서 망우초라고도 하고요. 이 원추리는 지난해 마른 잎이 새순이 나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생각하는 어미의 마음 같다고 해서 모의초라고도 합니다. 네, 뿌리를 하나 캐봤습니다. 원추리는 뿌리 끝이 이렇게 동글동글합니다. 이 뿌리에는 양질의 녹말뿐 아니라 영양이 풍부합니다. 한방에서 이 뿌리를 혼초근이라 해서 말려서 약재로 쓰고요. 또 7월에 피는 꽃봉오리 말린 것을 금침채라고 해서 역시 약재로 씁니다. 원추리는 맛이 달고 성질은 서늘하며 꽃과 뿌리에는 독성이 없습니다. 네, 원추리에는 비타민 A, C 등 다양한 비타민 또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피로를 해소하며 활력 증진에 좋은 약재입니다. 또 신진대사 촉진, 기력 강화, 강정작용이 있고요. 풍부한 안트라키노는 강력한 항염, 항암작용으로 몸속의 염증과 암을 예방합니다. 항산화작용으로 노화 억제, 면역 증진에 효능이 있고요. 간 기능을 개선하며 눈이 밝아집니다. 또한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요로결석 배출, 여성질환, 소화기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혈작용이 우수합니다. 네, 말씀을 드렸지만 원추리를 망우초 또는 혼초라고도 합니다. 근심 걱정을 잊게 해주는 풀이란 뜻입니다. 원추리를 먹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신경 안정이 좋습니다. 불안 해소, 불면증, 우울증 완화에 좋은 약재입니다. 네, 원추리 약재용은 말린 뿌리를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오늘 원추리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